마부하이 코스모폴리탄 필리핀 안유섭입니다. 오늘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.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시간대가 항상 저녁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일 끝나고 그 올라오실 때 같이 항상 집에 가곤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그 노을에 올라가는 그 언덕, 어머니와 올라가는 그 언덕의 그 냄새와 그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. 아, 피아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땡땡이를 쳤어요. 땡땡이를 쳐서 밑에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랑 못 만나서 따로 간 거죠. 근데 어머니한테 너무 그 막 미안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.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셨을 수도 있는데 되게 뭔가 미안하고 스스로 막 서운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. 먹을 때마다 행복한 거는 고기? 고기는 그쵸, 고기는 사랑이죠. 좋아하는 장면은 많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제가 이제 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하리와 데이트를 즐기려는데 하리가 그 눈치를 채고 본인만의 어떤 배려로 계속 비를 피해서 데이트를 계속 다녔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태무도 사실은 하리가 배려하는 거를 눈치채고 그 배려에 같이 배려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하리가 그 노력하는 그 모습과 그거를 받아들이고 정말 사랑스럽게 봐주는 그 태무의 모습 그 장면이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. 벌러덩 백가고 누웠을 때 그때 좀 만져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좀 귀여워요. 그리고 백간다는 게 사실 되게 신뢰를 한다는 의미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의 약간 신뢰를 확인하는.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빅뱅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거 좋은 것 같고 저는 그 우리 드라마 OST여서가 아니라 사랑인가 봐라는 노래가 그냥 정말 데일리로 듣기 되게 좋더라고요.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기. 그래서 그냥 항상 듣는 것 같아요. 사랑인가 봐. 아, 아마 안 가봤을 거예요. 아, 안 가봤어요. 필리핀 못 가봤고요. 네, 필리핀은 진짜 나중에 한번 여행 꼭 가고 싶어요. 섬이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. 그래서 약간 바닷가나 이런 데도 가보고 싶어요. 네. 그런 적이 있어요. 제가 몇 년 전에 뭐 인스타 DM으로 팬분한테 아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오빠 다녔던 대학교를 가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었어요. 근데 실제로 한 3, 4년 뒤인가 그분이 또 DM이 와서 붙었다는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울컥하진 않았지만 되게 뿌듯하고 엄청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아 그런 적도 있어요.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팬분이 알아봐 주셔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.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 고등학생이고 공부 뭐 대학 준비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그분도 DM으로 대학 붙었다고 되게 오빠 덕분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뭐 본인의 노력이 있었겠죠. 근데 그런 약간 힘이 제가 돼줬다는 생각에 되게 제가 오히려 힘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. 팬들 대학 보내는 배우 와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시네요. 저한테 DM을 보내세요. 보내드립니다. 네, 산에 맞선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마할 곡 가요.